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세상에는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대량 살상 사건을 매일매일 보면서 21세기의 국제사회가 저 무도한 전쟁과 침략을 결국은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시사면이나 국제면을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등장하는 뉴스가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전면 침공, 그런 그 사례가 기사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은 대만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그렇게 저항을 할까, 반항을 할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읽었던 여러 개의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뭐 이 게임이 되지 않고,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그냥 뭐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이 대만의 그런 군사력을 저하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화일보의 기자 김선영 기자가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아마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이 김선영 기자가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정부 당국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취재하면서 했던 부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상당히 확정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대만 정부. 하지만 청년들은 중국과는 분리된 나라가 대만이고 그래서 대만 침공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제 판단에 따르면은 참 철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 복속되는 순간 모두가 다 원점에 시작돼야 되는 것을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겠지만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만의 외교부에서 외신 기자 초청을 한 모양입니다. 대만이 취약 판단 때 공격할 수도 있고 중국 공산당이 자력 방어를 하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을 해주기를 요망한다. 그러나 10대 20대의 대만 사람들 가운데 정부가 할 일이지,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할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할 때 지켜주려고 협조를 하겠죠. 미국이 자국의 이런 젊은이들을 파견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아마 지금은 용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SNS가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직접 이렇게 파견돼가지고 전쟁 때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을 미국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건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정치인들의 그런 수사는 화려하게 짝이 없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50년대나 60년대와 다른 거죠. 예. 중국이 대만 침공 관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만 정부와 민심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만 외교부장은 9일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대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협력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이란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평화시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기가 바쁜데 대만 전쟁이 터졌을 때 대만 쪽에 서가지고 대만을 돕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위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자력 방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지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며 대비하는 모양새지만 김선영 기자가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만난 보통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정부 당국자들하고 다른 거죠. 우리하고 뭐 크게 문제가 대만 문제가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날 대만 타이페이 한 야시장에서 만난 19세 남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대만은 중국과 완벽히 분리된 나라인데 왜 침공을 한다고 세계가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수준이 이 정도인 겁니다.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고 중국을 단일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만을 여러분들 침공해가지고 복속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게 국제사회 아주 뭐 명료한 그런 원칙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만 그걸 젊은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내 배에 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정부 당국자인 외교부장은 중국은 대만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면 공격할 수 있다. 대만은 이에 대비해 국방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싸울 계리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권리도 없다. 지원 요청은 우리가 스스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잘할 수가 있는데 실전이 여러분들 그렇게 전개가 될 때 대만 젊은이들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그게 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겁니다. 최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대만 방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침공과 봉쇄를 피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 침공에 어떻든 간에 연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와 달리 민간인들은 떳떳미지근한 민심이다. 중국에 대해 대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대만 외교 국방 관계자들과 달리 김선영 기자가 대만 타이페이 길거리 식당 술집 등에서 만난 대만 민심은 사뭇 달랐다. 10대 20대와 30, 40대 사이의 온도차가 눈에 띄었다. 대만의 10대, 20대 청년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 야시장에서 만난 10대 남성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이지 솔직히 내 일에 와닿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던 한 친구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야시장에서 놀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 전쟁 준비 같은 걸 하지 않는다. 이게 젊은 세대일 겁니다. 대만 한 식당에서 만난 27세 사람도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침공하려고 해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최소한 그동안 가져왔던 정보나 지금 문화일보의 김선영 기자가 대만 야시장에서 만난 젊은 분들의 인터뷰를 종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인처럼 대만인들이 목숨 걸고 싸울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상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이라든지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결연한 그런 의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죠. 30, 40대는 이제 가족이 있을 테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우리 부모님은 중국에서 왔지만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당신이 중국 사람이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전혀 관계 안 한다는 겁니다. 홍콩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든 그거는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전혀 관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복속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 돼야 되니까.
다음 총선에 민진당에 투표해서 대만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결국은 시진핑의 의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 리스크 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명분만 쓰게 되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그냥 그거를 점령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 오호 통제라 먹히겠구나, 최후의 한 명이라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기사를 읽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만 이야기겠습니까? 대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망각의 재물이 되는가 보다. 대륙의 영하를 포기하고 본토의 한 귀퉁이 섬으로 쫓겨난 선조들의 핏눈물 나는 역사를 그저 지난 얘기로 치부하는 것이 대만의 젊은 애들의 분위기다. 하기야 이 나라에는 역사를 잊은 것 정도를 지나서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글대니까 더 한심하기만 하다. 대만 이야기 아닌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만 사태를 보고 우리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발치도 못 따라오는 거죠.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몇 대고 뭐 경제력이 몇 대고 다 그거는 수사입니다. 수사. 장식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는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예, 전국민 필독서가 돼서 허물어지고 훼손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되찾아서 국가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